자, 그러면 제로를 하기 전에, 오, 이거 올라갔다. 이제 삼진도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녹수석. 코끼리 초수인가? 이거 처음 보는데? 갓데스 풀 본능 너무 든든해. 잠깐만, 이거 신단수에 나오던데? 개미 이것도 초수인가? 와, 얘 엄청 단단해. 코끼리가 원래 공격이 저렇게 빨랐었나? 오. 야, 잠깐만, 이제 전부 다 최고 난이도 같은데?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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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터진다. 에? 야, 왜두 개밖에 안 줘? 여기가 최종 스테이지 아니야? 세 번째. 오? 잠깐만, 교수 이거 무슨 버전이야? 오, 야, 신기한 게 아직 많구나. 악마 같은데, 색깔은? 아, 실드가 있다. 혀에 전기가 있어. 응, 더 이상 날 막을 건 없어. 와, 5개. 아니, 제대로 파밍 가능한 게 지도밖에 없어. 사령여정 쿠어리네? 야, 애기들도 좀비됐어. 오, 원거리 맞아. 잠깐만, 제도 시간 멈추는데? 야, 에이리언 또왜 있어? 옥마만 최대한 날려. 오케이, 붙었다. 옥마 붙으면 돼. 극데미지도 넣고, 란도니. 시정시켜놓고, 바로 붙어도 극데미지. 야, 워프는 아니지. 오, 야, 헬리콥터 좋은데? 야, 뭐야, 극데미지라며. 야, 근데 워프하고 왜 자꾸 사라지는 것 같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붙으니까 더, 오, 오케이, 잡았다. 부활 바로 하는데? 뭐야, 이거. 오, 나이스, 캉캉이 좋아. 야, 잠깐만, 헬리콥터 한건 했어, 그래도. 하나만 잡자면 된다. 야, 부활 속도 역대급이야. 얘가 진짜 찐 좀비 보스 아니야? 이즈도 빨리 잡아야 돼. 성빼, 오케이. 팬텀 고양이. 포켓몬 팬텀 아니야? 천사 초 데미지. 연기 고양이? 스페셜 벌써 거의 다깬것 같은데? 잠깐만, 제로도 제로인데, 레전드 4성을 깨려면은, EX부터 만렙을 찍고, 무트 50레벨. 일단 4성 맷집은 보그에몽으로 가자. 오, 야, 이제 눈 뜬다. 오, 이제 눈알까지 움직여. 보그에몽 50레벨. 꼬맹이 여기도 쓸수 있지 않나? 도마뱀 맞냐? 보그에몽이여 가라. 광고로 빨리 잡아버려, 그냥. 오, 만렙광부 튼튼한데? 보그에몽 탱커 최고야. 공격력 자체도 좀 세진 것 같은데? 밀릴 생각을 안 해. 꼬맹이 진화뱀은 이제 필승 아닌가? 승리. 킹드래곤. 오, 얘도 진화되네. 보스로 나왔을 때랑 또 색깔이 다른데? 초수, 초생. 레전드 제로 가려면 얘네 다 진화해야 되지 않나? 와, 이게 엄청나게 있어야 돼. 어? 드디어 좀비 마지막이다. 배경은 원래처럼 심각한데? 어? 아, 이거 원래 일장 아닌가? 신이 좀비화 됐으면 좀더 멋있을 법 했는데. 첫 번째 신 정도야, 그냥, 잠깐만. 아, 냥코신 너무 이지하다. 와, 좀비 싹다 깨버렸다. 야, 잠깐만, 세일이 또 이거밖에 안 남았어? EX를 싹다 만렙 찍으려면은, 씨드링크 사재기는 필수지. 드링크 200개 쓰면은 캐차이 몇개 정도 들어오는 거지? 와, 이거 최고다.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시주하기? 조금만. 에이, 뭐야, 이거 필요 없잖아. 오, 레벨 올라간다. 100만을 주면은? 아, 씨앗은 필요 없어. 300만 주면은? 오! 야, 잠깐만, 여기도 캐차이 나오는데? 야, 먹튀 뭐야? 오야, 3개도 들어온다. 오, 잠깐만, 이거 뭐야? 평소랑 좀 다른데, 보상이? 뭐야, 가마토토가 이런 게 좋은 거였나? 58레벨. 천사 돼버렸다. 와, 이게 얼마나 많은 거야? 오, EX 울슈레, 잠깐만. 여기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67레벨. 시드링크 100개 사용 결과는? 와, 많아지기 많아졌다. 이거 4성 하루 만에 미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레어 뽑기가? 레전드 다 뽑은 애들인데, 잠깐만, 설마. 아, 가이아 지금 뽑을걸. 아, 얘네도 다 뽑긴 뽑아야 되는데. 아, 맞다, 루리. 루자 잡을 때 얘가 제일 좋다던데. 초생명체 특효의 속성 가진 적. 이러면은 모든 강습에 얘 필수 아니야? 레어 티켓 48개로 과연 베가를 뽑을 수 있을까? 오, 색깔 다를 때? 오! 진짜 색깔 다를 때 울슈레가 뜨긴 떠. 미라 아가씨. 이 모습으로 놔둘 순 없지. 떡칠한 화장품 방부제 때문에 미라가 됐다고? 벗겨지면은? 신상 화장품으로 미모를 되찾은 미라. 냥코는 진리였다. 오, 진짜 10% 확률 맞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야? 크로노스가? 깜짝이야, 갓즈로 하고 있었다. 오, 잠깐만, 색깔 다를 때? 오, 야, 진짜 울슈레 뜨는데, 저거 색깔 바뀌면은? 색깔 안 바뀌면은? 오, 안 바뀌어도 나오는데, 오, 칸나! 아, 얘가 찐 칸나지. 맹한 게 매력적이구만. 칸나가 둘이야. 검은적 초데미지의 열파? 아, 초수 특효. 야, 잠깐만, 얘 필수인데? 근데 진화 재료가 왜 이게 들어가냐? 아, 뭐야, 얘왜또 나와? 그래도 초수는 못 참지. 아, 뭐야. 와, 근데 확률 진짜 높다. 아,
아니 나를 왜 저번 주에 뽑고 있었던 거지? 뭐야 꼬맹이 제안 푸는 거 왜 빨리 안 나오지? 배가를 뽑아라. 라면 만렙. 아 뭐야 자꾸 칸나만 나와. 이게 맞아? 에스대 만렙. 오 누구야? 오 룰이 떴다. 루자 녹는 거 아냐? 우와 났다. 약간 느낌이 리린인데 얘는? 와 다 뽑았다. 2D 남친과 데이트하는 게 일상. 사랑의 힘으로 미모와 두 다리를 얻은 인어공주. 얘네는 양코들이 아냐. 아 고대종 여깄다. 루리는 풀본능이지. 잠깐만 흑이즈에 이거 백브라 합친 거 아냐 얘? 레전드 제로의 필수는 바로 칸나였어. 벌써 14,000이라니 정말. 마침 강습이 또 새로 나왔어. 오 좀비다. 어 뭐야 왜 에이리언이야. 근데 배가는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 뭔가 악마새 같은 걸로 공격하는데? 가이아 나방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느낌이. 오 좀비인데 왜 호러화까지 돼있지? 배회 맥스레벨. 여기서는 재수가 더 좋아. 강습 난이도 자체가 저번 거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만렙 천둥포. 그란돈이랑 그랍 있으니까 그냥 계속 멈춰있는데? 어 좀킬이 왜 잘 안 터지지? 잠깐 빨리 잡아야 돼. 야, 무한부활인데? 승리. 나방보다 더 쉽다. 좀비 데미지 경감 S. 어 송골매 같은 캐릭한테 최고지 않나? 칸나도 세팅이 됐으니까 드디어 제로필드 시작의 세계. 어 필리버스터 나오는데. 오 저 뭐야. 야, 필리버스터 쟤 뭐야. 이거 속도가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야, 저거 한번 터지는 거 아니야 또? 와 뭐 엄청 많이 모으는데? 어 타이밍 좋아. 검적 초수 가자. 오 칸나야. 오야 초수 녹았어 벌써. 아 근데 천사 초수도 있다. 역시 칸나는 제로의 필수구매. 오 잠깐만 저거 터트려야 돼 저거. 얘들아 빨리 공격해. 안돼! 패배. 이거 초수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가면신 드론? 요거 쓸 때가 됐다.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고무고양이 만렙. 온다 온다.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고 시작하자. 초수랑 최대한 붙여서 빨간색은 배달. 오야 같이 라인 맞추면 같이 밀려. 와 옥마가 최고다. 오케이 포노 뽑고 빨리 밀어 빨리 밀어. 검은색 옥마 뽑아주고. 아 천사 얘가 문제인데. 아 저 밀어야 되는데. 좀만 더 밀려 얘들아. 저 캔슬해야 돼.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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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케이 나이스. 오 포노와 좋아. 포노 형제들이 최고다. 오케이 사람 하나 뽑고 슬슬 또 고대 저거 밀어야 돼. 아 잠깐만 고대 나오고부터 안 밀리는데? 아 잠깐만 터지겠다. 아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밀리지가 않아 얘네. 뭐야 이거. 와 끝까지 밀어야지 안 맞는다. 지금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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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으면 된다. 잡을 수 있으면 된다. 얘들아 밀어 할 수 있다.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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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나이스 캔슬 좋아. 칸나 진짜 최강인데? 짜릿하긴 했다. 레전드 제로 데뷔전 화끈하구만. 와 포노가 여기서도 필수네. 필리버스트 삼진. 야, 왜 이렇게 비싸 얘네. 와 대박이다. 시공의 끝. 뒤틀린 우주? 잠깐만 여기 무슨 나라 같은데 느낌이? 오 음악도 이상하고 화면도 이상해. 어? 갑자기 신이 나오는데? 천사와 떠적을 반드시 날려버린다. 오 여기서 좋은 거 아닌가? 와 저 3타 왜 저렇게 쎄. 잠깐만 우주편 보스가 아니라 얘가 진짜 찐 신 아냐? 호노밖에 답이 없어. 쭉 끝까지 그냥 공격해버려. 호수 마법만 써보자. 오 야 멋있는데? 오 야 진짜 무슨 우주의 전사. 야 이펙트는 진짜 우주 최강 전사야. 아 여기는 맵 자체가 전부 다 이래. 이게 차원이 달라서 그런가? 아 얘다. 첫 번째보다 오히려 더 쉬운데 여기는? 아 재료가 각성된 걸로 나온다. 제로코 사이클론도 나와? 제로 에이지. 오 초수다. 이제 기본 스토리에서도 초수가 다 섞여 나오는 건가? 오 처음 보는 맵이다. 잠깐만 저 머리가 왜 나와? 초생까지 나와? 스페셜 그냥 다 짬뽕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차원을 뛰어넘는 건가? 빨간적 떠적? 잠깐만 여기 특효인데? 바벨의 옥마. 오야 바벨 센데? 이거 안정감 최고인데? 멈춰놓고 딱 붙어서 공따 걸어버려. 바벨 최고야. 괜히 삼진 나온 게 아니었다. 오야 엄청 잘 버텨. 에이지 참참참 분지. 처음 보는 맵이다. 불타려고 그러나? 산책로에 얘가 왜 나와? 오 뭐야 맵매가 나와? 아 갑데스 풀본능 좋긴 좋아. 오야 발키리?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몹들이 나와. 그냥 짬뽕으로 다 집어넣어 놓은 느낌? 그냥 성 먼저 부술게.
양글의 법칙. 오! 처음 보는 맵이다. 응, 또르른. 오, 잠깐만, 여기 왜 나와? 야, 잠깐만, 탑에 나오는 애까지 나오는데? 좀 위험한 애 아닌가? 오케이, 이지. 가가가가? 가, 가가, 가가가. 다음엔 나나나 이렇게 나오는 건가? 오, 천사 사이클론. 가가가가? 사투리인가? 오, 야, 처음 보는 거다. 얘 이거 뭔 버전이야? 좀비인가? 오, 장난 아니야?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하기는 그냥 무는 거밖에 없나? 등으로 쏘는 거는 없는 거 같은데, 뭔가? 아니, 잠깐만, 제목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가가 8개. 아니, 사투리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어, 얘 고대 다 개다. 룰이 있을 때 됐다. 고대종의 공격력을 반드시 낮춘다. 아니, 이거 3세 게임 맞아? 너무 좋은데? 가면 신드론이여. 터져버려. 오래 멈추는 거지 않나? 오? 야, 엄청 오래 멈추는데? 근데 룰이 어디 갔지? 룰이 공따 가자. 오, 아, 물 떨어지는구나. 오, 왜 룰이 꿀인데? 근데 좀 세긴 세. 위기 상황에 딱 터져주기. 옥자리 타그맨. 오,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 아닌가? 바다의 고양이. 오, 처음 보는 거다. 포생양은 처음인데? 포생양 근데 너무 약한데? 코스모야, 멋지게 마무리 가자. 저 여기는 통솔력이 왜 100이지? 오, 바로 나와버려. 근데 그렇게 생쿠마가 아닌데? 야, 뭐야, 그냥 잡아버려. 어, 근데 또 나온다. 오, 계속 나오네. 어, 이제 쿠마 잡기 조합을 좀 짜야 되나? 파동을 쓸 수 있는 캐릭터 중에 카트, 볼더 고양이를 한번 써볼까? 요괴 결사, 소파동이 반드시다. 얘는 뭐야,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오, 얘 뭐야, 도깨비야? 볼더! 오, 볼더로 잡을 수 있다. 자, 제수 파동. 오, 야, 제수 버티는 거 뭐야? 오, 야, 잠깐만, 제수 맞짱 되는데? 야, 제수 최고야. 에이지. 오, 야, 뭐야, 맵 이상한데? 무서워, 배경이. 아, 쟤야? 어, 잠깐만, 애기들 안 붙어 있으면은 거리가 애매한데? 오, 오, 갑자기 저거 나왔어. 오, 잠깐만, 천사 합친 거 조심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스톤 엔지만 있으면 돼. 아, 저 돌 찍는 애도 문제야. 천둥포 준비. 나이스. 바로 붙어. 야, 잠깐만, 애기 붙은 게 더 약한데? 벌써? 아, 이것도 다음 건 언제 나오지? 10% 안에 이제, 오, 뭔데 이거? 야, 이거 울트라 맞아, 얘? 오, 뭔데 이거? 야, 바로 났어.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